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 자, 반자는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반자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천정 이렇게 칭하는 것이 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자는 뭐 간략히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쉽게 지금 현재 아파트 이제 슬래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닥판. 바닥판이 있을 때, 자, 벽이 이렇게 있고, 이 벽체가 있었고, 그랬을 때, 자, 천정을 가려된 구조를 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건축 판반자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합판이나 이런 석고판 이런 게 없을 때는 늘을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늘. 그래서 이것을 반자 늘이라고 칭하고 반자 늘인데, 자, 이 반자 늘을 못박아 대기 위해서 뭔가 뭐 목재가 가게 됩니다. 목재를 이렇게 틀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그 각재 45x45 되는 반자 틀을 450 간격, 45cm 간격으로 대주거든요. 합판 규격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칭하는가 하면 반자 틀이라고 해요. 반자 늘을 못 박아 해서 틀을 짜야 돼요. 이것을 반자 틀 이렇게 칭합니다. 반자 틀을 달아매기 위해서, 이제 받아주기 위해서 위에 설치하는 것을, 이것을 반자, 자, 틀받이라고 해. 반자 틀을 받아준다. 그래서 반자 틀받이라고 하고, 이것을, 자, 천정에 달아매야 됩니다. 달아매기 위해서 달대를 설치하는 거야. 달아매는 대공, 달대를 설치하고, 근데 이 달대를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 달대 파지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물로 고정을 시켜서 이것을 달대 파지 이렇게 칭합니다. 옛날에 달대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달대가 연결해가지고 기둥 달대는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호 연결이 기둥을 어디에 달아맬 겁니까? 달대는 이거 저 반자틀 관계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감하기 위해서, 자, 보통 이것이 반자 돌림대라고 합니다. 반자 돌림대가 공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런, 그런데 이제, 310페이지 보면, 거기에서 이제 치바지 널반자 있죠? 일반 널로 공사하면 널반자다. 이게 그림 보십시오. 치바지 널반자가 있고, 그림 보세요. 310페이지. 310페이지 그림 보시면, 그런데 살대 반자는 널반자에다가요, 살대를 대주면 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살대 대주면 무엇이다? 살대 반자. 그럼 반자 널이 무겁기 때문에 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 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게 뭐다? 살대야. 그러면 살대를 대주면 살대 반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 반자는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반자 틀이 가거든요. 근데 이걸 격자 모양으로. 그래서 그 이 3번에 우를 반자 해놨죠. 격자 모양의 틀, 반자 틀을 격자 모양으로 짠 게 우물정자 형태로. 이걸 무슨 반자? 우물 반자다. 이렇게 칭하는 게 우물 반자. 우물 반자. 자, 그리고 뭐 계단은 뭐 다 낸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도장 및 기타 공사 보시면 도장은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자, 그러면 앞전에 종합 문제 쪽으로 나왔었습니다. 종합 문제 쪽으로. 그럼 먼저 도로 선택 시 주의사항에 보시면 내후성. 내후성은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무슨 성? 내후성이라 해. 내후성. 그러면 자 내후성이 약한 것을 옥외 쪽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옥외 쪽. 그러면 내후성이 강한 것은 옥외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럼 대표적인 게 그 책 가입시오. 니스 나오죠. 니스하고 뭐하고 수용성 페인트 이런 것들은 옥외 사용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옥외 사용.
그럼 수용성 페인트의 대표적인 게 뭐다? 수성 페인트 아닙니까? 맞죠? 자, 그리고 바탕 재료의 성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탕 재료의 성질. 바탕에 따라서 도료는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저거잖아요. 자, 지성이야, 건성이야, 중성 피부에 따라서 화장품이 달라져야 된다. 자, 사실 샴푸도 달라야 되는 것을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제가 KTX만 타고 이동하면 머리가 자꾸 덜러붙었다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수업 들어가요. 요새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항상 강의로 딱 들어갈 때 이래 보면 머리가 이상합니다 소리 안 합니다. 보통 옛날에 머리가 이상합니다 이럴 때 들어가기 전에 좀 그러니까 눌려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기대고 가면요 이게 눌려져 가지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지성 피부들이 많죠. 그럼 지성 샴푸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거 같이. 그래서 이 바탕에 따라서 도료도 어떻게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거기 해야죠. 콘크리트가 무슨 바탕이다? 알칼리성 바탕이다 이게. 알칼리성 바탕. 그럼 알칼리성 바탕의 대표인 게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주. 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바탕입니다. 자, 이런 데는 이런 재료 쓸수 있습니다. 자, 수성 페인트는 쓸 수가 있는데, 수성 페인트 쓸수 있고, 그리고, 자, 무엇을 쓸수 있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건쓸수 있습니다. 합성 수지 페인트나, 아니면, 에멀션 페인트, 이런 건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쓸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유성 페인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성 페인트. 특히 이 유성 페인트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용해서 안 됩니다.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사용해서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목재 바탕일까요? 목재는, 자, 유성 페인트 이런 거 칠하면 되죠. 뭐, 바니쉬 이런 거 칠할 수, 니스 칠할 수 있는데, 아, 목재에다가 수성 페인트 칠하면, 와, 썩으라고 고사지는 거죠. 갈라지라고. 여러분들, 바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나? 나는 막 수성 페인트를 자주 바른다. 나무에다가 막 수성 페인트 바른 분 있습니까? 바르면 안 되죠. 그래서, 바탕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야 된다? 철제 바탕에다 수성 페인트 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탕에 따라서 도료도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17페이지 보면 도장 일반식 주의사항 있죠? 도장 작업을 중지할 때 강풍식 도장 작업을 중지한, 특히 외부 도장 할때 있잖아요. 실내 도장은 경계없이 차단하고 할수 있지만 외부 도장은 하면 안 됩니다. 강풍이 불면 도장면 이물질이 많이 묻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위험하잖아요. 자, 그리고 저온, 자, 고온 5시 공사 작업을 중지해주고, 야간 작업 중지해야 됩니다. 색판 배려 이렇게 되면 인공 조명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색깔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작업은 될 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열 방지에서 건조제를 많이 쓰면 도막에 균열 생기니까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칠막 각층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초벌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도라 해요. 초벌칠을 하도. 초벌칠을 하고 나서 하도를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건조를 시키고 나서 무엇을 한다? 자, 재벌칠 중도를 합니다. 재벌칠 중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뭐 한다? 자, 이걸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정비가 나와서 이제 정벌칠 상도를 하는 겁니다. 정벌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명심하실 그겁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아파트 처음 만들었을 때.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처음 할때세번 하는 거예요. 5년마다 재도장할 때 이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도장면 청소하고, 이렇게 파데치라는 거 퍼티만 하고, 작업도가 바로 한 번만 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치라고나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 도장 하는 분들에게 중도는 언제 하러 오실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파트 돈 많죠? 세번 칠할 동안. 여가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 후 서서히 건조식에, 급격한 건조는 도막을 균열의 야기식입니다. 그리고, 자, 일반 사항에서는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칠한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한색의 서머다 진한 색 색깔을 바꿔주라 이겁니다. 색깔은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 보시면 건조제 가다 사용은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알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뭐다? 적을 때 책가제 유성분. 유성분이 뭐다? 기름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 도막의 균열 원인이에요. 많은 것은 균열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 얼굴에 기름, 지성 피부도 입술에는 기름이 안 나잖아요. 다른 데는 기름이 다 나오는데 입술에는 기름이 안 나요. 그래서 입술에서 균열이 가는 거예요. 맞아? 우리 볼 따고 막 균열 가는 분들 잘 없죠? 나는 막볼 따고가 째지는 분 있습니까? 비율 적을 때다. 그리고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1번, 2번, 3번은 정확히 공부를 좀 해놓으십시오. 왠가 도막의 균열을 별도로 시험을 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도막이 이런 게 되는 경우에서 이 박락 잘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거는 이런 경우에요. 구도막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있죠. 작업을 더 가야 되는데 이 덜렁덜렁한 구도막에다 바로 작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성분들 화장할 때 과거 화장 다 제거하고 새로 합니까? 어제 안 닦고 그냥 잤다가 일어나서 바로 또 다시 합니까? 아니죠. 제거를 하고 해야 돼. 그 구도막을 제거를 똑바로 안 하죠. 그러면 도막이 박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박락이 되는. 그리고 또 이겁니다. 바탕 정리 충분히 해야 됩니다. 바탕 정리 잘안 하고 문제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는 유성 페인트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유성 페인트.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그래서 1번은 아까 이야기했던 건 어디에는 바르지 말았겠습니까?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 바탕에 칠하면 안 된다 했죠. 알칼리성 바탕에. 그러면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 바탕에 칠하면 안 돼. 알칼리성 유성 페인트 하면 기억하세요? 알칼리성 바탕하고 여기하고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 받는 장소. 자, 여기에는 유성 페인트는 부적합합니다. 유성 페인트 쓰면 안 돼요. 유성 페인트는 희석제를 뭘 쓴다? 신어입니다, 신어. 신어 쓰는데, 뭐할 일이 있습니까? 폭발할 일이 있습니까? 열받을 일이 있습니까?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2번, 건성류, 건조제, 알료, 희석제 이네 가지를 조합한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4번에 유성 건성류가 유성분입니다. 유성. 그래서 유성분이 많으면 내구성과 강택은 좋아지나 건조는 어떻게 느려져요. 그래서 유성분이 많은 것은 균열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건조제가 과다 사용되거나 뭐가 적게 들어가면 유성분 비율이 너무 적으면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 페인트는 자 2번에 내수성과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수성 페인트는 거다 써놓을 것이 이게 내알칼리 도료예요. 얘가 내알칼리 도료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죽에 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 반이시 기억하시고 기름 반이시. 자, 기름이 유성이죠? 유성. 반이시를 갖다가 속칭 뭐라고도 한다? 니스라고도 하고 니스. 기름 반이시 얘가 뭐다? 투명도료야. 얘가 무슨 도료? 투명도료. 그래서 칠하면 목재의 바탕이 다 보이죠? 얘가 무슨 도료? 투명도료인데, 투명도료. 근데 이 투명도료인 기름 바니시는요, 나우바탕에 적합합니다. 근데 색깔, 착색을 할 때, 색깔, 바탕에 색깔을 넣는 작을 뭐다? 착색이라 해, 착색. 착색할 때는 스테인유를 씁니다. 스테인체까지. 스테인유를 쓰면 돼. 착색제. 그래서 이제 스테인은 오일 스테인하고 수성 스테인이 있어요. 오늘 오일하고 수성. 수성이나 오일 스테인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일 스테인, 스테인은. 자, 그리고, 근조는 느립니다. 그런데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 꼭 체크. 자, 얘는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옥외용으로. 자, 그리고 에멀션 페인트 나오죠. 얘가 바로 저겁니다. 자, 저 아까 수성 페인트에다가 섞은 거예요. 수성 페인트에다 첨가한 거예요. 수성 페인트에다가 기름, 약간의 오일하고 합성 수지를 첨가해서 만든 거야. 이것을 첨가해서 만들어준 페인트가 에멀션 페인트가 됩니다. 에멀션 페인트.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자, 얘가 옥외 옥내 다쓸수 있는 거야. 얘가 옥외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외 벽면에 칠하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에멀션 페인트입니다. 에멀션 페인트가 아파트 외 벽면에 칠하는 거예요. 외 벽면.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자,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해 준 페인트 때려보네. 단점을 보완해 줬다. 단점을 보완해 준 것이 무슨 페인트? 에멀션 페인트다. 이래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옥외 옥내용으로 다쓸수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이런데.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 유일하게 세번 냈어요. 그래도 계속 보세요. 에나멜 페인트. 자, 에나멜 페인트는요, 자, 얘는 기름, 아까 유성이라 했겠죠? 유성. 자, 바니쉬, 니스라슬, 유성 니스 이렇게 쓰네. 이거하고 대표적인 도료 알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자, 유색 불투명 도료입니다. 유색 불투명 도료예요. 자, 그런데 얘가 특징이 광택 좋죠? 도막 경고하고.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얘가 부착성이 좋습니다.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거예요. 금속 바탕에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요거 가지고 세 번 냈습니다. 얼마나 내려고 그런지. 한줄 가지고 지금 세번 냈어요, 세 번. 아, 지문까지 하면 네 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는 거. 재미있는가 봐. 왜? 바꿨으면 되잖아. 기름 바니시 썼다, 맞아? 유성 바니시 썼다고, 맞아? 유성 니스, 유성 바니시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몇 번이나 쓸수 있잖아요. 맞죠? 똑같이 안 써도. 맞아요? 그래서 자주 내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금속 바탕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나멜 페인트는 유성 페인트보다요. 유성 페인트보다 건조가 빠릅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뿜칠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 같은 거 뿜칠로 합니까? 붓칠로 합니까? 차량 도색할 때 뿜칠로 합니까?
아, 소울칠로 합니까? 롤라치를 합니까? 움찔하죠? 자, 발음공법. 자, 소울칠. 소울칠 브러쉬로 하는 게 소울이죠.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칠하는 게 기본이다. 이때 브러쉬 소울의 틀은 빳빳한 데지털로 쓰면 됩니다. 데지털. 자, 그리고 롤라칠이, 자, 평평하고 큰 면에 유리한 게 롤라칠 아닙니까? 근데 이 롤라칠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이거 처음에 칠하면요, 속도 조절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 재밌다고 엄청 빠른 속도로 돌립니다. 자기는 다 튑니다. 잘 돌려야 됩니다. 잘못 돌리면 자기한테 쫙 튑니다. 제가 처음에 모르고 함치는 의욕이 빨리 지른다고 하대. 쫙 나트. 자, 롤라칠. 자, 그리고 붐칠은 이제 뭐한번 출제가 됐고 지문 나왔죠. 7번 가지고 냈었습니다. 그 그림 개념 낸 거야. O로 칠하고 X로 칠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하라. 이거 낸 거야. 그 그림이죠. 그림 이해하고 있나 못했나.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칠하면 아파트 벽면 언제 다 칠해요? 아, 요렇게 칠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구만. 근데, 이렇게 칠할 수 없죠? 간이 달비기 해가야, 그 밧줄이 달랑배가고 엉덩이 하는. 그런데, 막 이렇게 칠하는 거죠. 맞아? 엑소로 칠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 그 아파트 큰거 혼자 따롱따롱 다 칠하고 있는데, 맞아? 또, 인부도 많지 않아가지고, 맞아? 아이, 그돈 많은 거 언제 다 칠합니까? 맞죠? 그.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봐둘 게 저겁니다. 거기 6번이 6번. 운행 방향은, 자, 1회 2회 제각기 직각이 되도록 한다. 그럼, 자, 아까 있죠? 하도, 중도, 상도. 하도를 이렇게 가면 중도를 X축으로 가고, 상도, 자, 하도를 X축으로 갔잖아요. 그럼 중도는 뭐다? Y축. 그리고 상도 다시 뭐죠? X축. 직각으로 해주라 이겁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특수펜트에서 거기 강명단 알아두시고 강명단. 강명단 공부해 놓으시고 강명단이 얘가 철제 농막이 도료입니다. 강명단이 철제 농막이 도료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로 뭘 쓰는가?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로 뭘 쓴다? 징크로메. 이건 항상 제가 써드립니다. 징크로메이트. 아, 옛날에는 있었었는데 하도 안 내걸래. 없애버리 때만 내주더래. 그리고 자꾸 질문해. 그래서 징크로메이트.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는 뭐다? 징크로메이트인데, 징크로메이트 초벌칠에 사용되는 게. 징크로메이트는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장공사 시방서 보시면 시방서에서 가사 시간은 자 우리가 작업 가능한 시간이 무슨 시간? 가사 시간. 자 이제 배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하나 결하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을 무슨 시간? 가사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2번에 눈먹임하고 9번에 퍼티 같이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목부 바탕에는 도관이나 옹이 이런 걸로 해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그걸 메워주는 작업하는 게 뭐다? 눈먹임이고. 그런데 9번의 퍼티는 다른 콘크리트나 모르다 바탕에 균열이나 이런 게 구멍 이런 게 있을 때 메워서 평단 살붙임용 도료. 구멍을 메워주는 살붙임용 도료가 뭐다? 퍼티. 현장에서 빠대칠한다, 빠다칠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빠대칠한다 이런 소리하고 이게 뭐다? 퍼티입니다. 퍼티. 자, 그리고 도막 두께 정리해 놓으시고 321페이지 상의 도막 두께 건조 경화한 후에 도막 두께를 뭐라 한다? 경화한 후입니다. 경화 전이 아니라 경화한 후에 두께가
도막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상도, 자, 하도 있죠. 마무리 도장 작업하는 게 상도고, 사람으로 치면 뭐가 상도입니까? 뭐 하는 게 상도일 것입니까?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뭐 하는 게 상도일 것입니까? 마무리 작업하는 게 보통 뭘 마무리 작업합니까? 리프트기 마무리 작업합니까? 자, 그리고 하도가 11번 나오죠?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한 게 하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초벌칠이 하도고, 맞죠? 정벌칠이 상도, 재벌칠 중간에 친 게 중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에 뭐다? 조색이 나오죠? 조색은 몇 가지 색을 도료 혼합해서 얻어지는, 그게 색을 섞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색을 섞는 작업하는 게 뭐다? 조색입니다. 착색은 마음에 좀 안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시방서 용어가. 바탕면에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이 착색이네. 좀 시방서 이상하게 써놨죠? 이거 쓴 사람도 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누가 썼는지. 착색이라는 것은 물체의 바탕에 색을 넣는 작업이 뭐다? 착색입니다. 원래. 자, 그리고 10번에 희석제 나오죠.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하게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가 뭐다? 희석제입니다. 자, 그리고 도장의 배합비율은 무조건 무슨 비다? 질량비입니다. 꼭 체크. 용적비가 아닌 무슨 비? 질량비. 그래서 화장품은 질량으로 사는 거예요. 용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질량입니다. 질량. 자, 그리고 건조 시간은, 자, 도막 양생 시간이라겠죠? 20도씨, 습도 75%,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 칭한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환경 기상에서는 저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 퍼센트 밑에 321 하단에 온도가 몇 도씨? 5도씨 미만. 그리고 습도 85% 초과할 때 작업을 하지 마라, 이게. 그러면 지온이나 다섯시 작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사실 이거는 기본 안 하잖아. 비가 올 때 도장 작업합니까? 눈비 올 때 도장 작업합니까? 아,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도막 방수를 하시더라. 비 올 것 같은데. 비 올 것 같으면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안 해야 되겠는데, 오늘 날씨가 좀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 파신 분이 해도 된다 했대. 그래야지 빨리 또 사과 또할거 아닙니까?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꾸물이 해가지고 비올 것 같은데, 그래서, 칠하고 나서 비가 와서 쫙 흘러간 표시가 나더라고요. 도막봉수 했는데. 자, 그리고 도장하지 아니한 부분 나오죠? 자, 1번에 보시면 이거죠? 당연히 도금대표 스테인리스 강 이런 것은 녹안 쓰잖아요, 맞죠? 녹안 쓰는데 도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들은 도장해요? 자, 그래서 기차 바퀴에 도장해놨습니까? 내일에. 아, 가서 녹 쓸까봐 도장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 하죠? 왜? 움직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철로도 움직이지 않는 저기, 항상 이겁니다. 어디 충격, 이렇게 이탈했을 때 비해서 박는 거 해놓은데 그 철로는 안 다녀가지고 녹슬어 있죠. 녹슬어 있지만 달리는 철로에 있죠. 안 하죠. 그다음에 가연성 도료 보관 및 장소 있죠. 이것이 시방서에서 가장 먼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연성 도료는 뭐다?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이다. 제꺼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이야.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기어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떨어뜨려야 된다 했죠. 이것이 전용 창고에 보관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니은이 예외예요. 건물의 일부를 도로 저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하 구조 또는 방하 구조로 후액된 장소만 선택하면 건축물 일부를 내하 구조, 뭡니까? 가연성 도료 보관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다. 이 예외입니다. 니은이. 자, 그리고 디귿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불연재하고 난연재는 완전 틀려요. 불연재는, 불연재하고 난연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이게 난연재예요. 불연재는 뭐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불에 안 타야 돼요. 잘 타지 않는다는 것은 탈수 있다는 거예요. 난연재가 이거 공사하면요, 유독성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불에 났을 때. 이게 문제인 거야. 화재 나면. 이 유독성 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연기를 마시면 어떡해? 절도하는 거예요. 그래, 거의 다, 이것 때문에 거의 다 돌아가시는 거야. 가스 질식 때문에. 질식에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 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물 묻은 수분 가지고, 그죠? 바닥, 그래. 원래 방독면 하는 게 좋은데. 맞아? 혹시 요새 드라마 보시는 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밤에 혹시 뭐 저런 드라마 보신 분도 있습니까? 나쁜 형사 이런 데 보면. 혹시 보신 분 없습니까? 거기 누가 방독면 뜨고 딱 구출하잖아. 자, 보시고, 예.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십시오. 자,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천장 설치하면 안 됩니다. 천장 설치, 여가주 시험 냈던 거야. 근데 둘다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잘하면 요거 또낼 수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리얼의 바닥에는 침투성이 뭐다? 없는 재료 써야 됩니다. 침투성 있는 재료 써. 침투성이 뭐다? 없는 재료 써야 돼. 없는 재료. 그리고 희석재를 보관할 때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돼. 소화기미, 소화용 모래 같은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희석재가 보통 신나 이런 게 많죠, 맞죠? 휘발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23페이지 유해물질 개념이 나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하는 도래에는 거기 이제 중금속이 자 질량으로 따졌습니다. 자 합의 질량분에 다 합쳐서 자 납이나 카드 수은 전체 다 합쳐서 질량분별 합의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합이 얼마 된다? 0.1% 이하가 되라 이겁니다. 질량분별로 0.1% 이하가 되게 하고 그런데 활동 공간이죠. 어린이 손에 닿는 난간이나 창호 표면 같은 가급적 유해 물질 함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 공기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안전 기준과 봐도 시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위험해요. 자, 유전 저거죠. 자, 뭐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다 이제 세포가 완료 이제 자 느리게 진행되는 중, 이 어른들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암이 걸릴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됩니까? 석고보도 있죠? 사건 생겼잖아. 어린애가 그 집에 아무도 담배도 안 피고 간접흡연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폐암 걸렸잖아요. 유전적으로도 폐암이 있는 게 아니거든. 유전적으로도 없는데 폐암이 걸리는데 역학조사해 보니까 석고보도에서 나온 거예요. 방사능. 그래서 폐암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과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 공정에서 보시면 방청 도장은 1번만 딱 체크하면 돼. 처음 1회째 농막이든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이 원칙입니다. 체크 하나 딱 자르고. 그다음 둘째. 하악 처리하지 않는 것은 녹 제거 후 직후 도장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거 좀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저거 체크 324페이지. 흡수 방지제 체크하십시오. 흡수 방지제. 자, 바탕재가 소나무나 삼송 등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않습니다, 얘들이. 소나무, 삼송, 이런 나무들이 이 흡수성이 고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채굴림 할때 흡수 방지 도장을 해야 돼요. 흡수 방지 도장을 하고 칠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면 색깔이 틀려. 분명히 같은 색깔 칠했는데요. 틀려집니다. 그래서 흡수 방지 도장을 해야 된다.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나무에는 미리 그걸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4번에 착색. 착색제 도장 방법은 체크. 붓도장에 꼭 체크해. 뭘로 한다? 붓으로 도장이래, 착색제는. 책삭제 도장 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요. 대강 근처에 붓과 부드러운 흙겁으로 여분의 착색들을 닦아내고 색깔을 룩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붓도장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눈먹임. 아, 치사한 거좀 해놔야 돼요. 그거 딱 체크한 거 딱딱 해놓으세요. 눈먹임. 눈먹임은 뭘 눈먹임이라고 했어요? 눈먹임은? 목부에 구멍 났을 때 있죠? 목부 바탕에 구멍 났을 때 도관이나 옹이 이런 걸로 했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인데, 이때 털붓이 뭐다? 돼지 털붓이에요. 아니면 나무 주걱이나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서 나뭇결의 장구멍에 압입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눈먹임제 닦아냅니다. 그래서 털붓 써도 되고, 아니면 뭐다? 나무 주걱, 쇠주걱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래서 눈먹임제는 뭐 가지고 한다? 털붓으로 하든 주걱 종류로 하든 한데, 털붓과 뭐다? 주걱? 아, 또 솔, 버러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롤라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뭘로 한다? 털붓이나 주걱? 에이, 공부해둬요. 아까 저 뭐는? 뭐는 저걸로 하세요? 착색은 뭘로 하고? 착색제는? 붓도장. 착색제를 또 롤라도장으로 하면 안 돼. 소리는 걸. 붓도장이고. 이거 딱딱 자, 알아두십시오. 그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저거 봅니다. 페이지, 325페이지. 거기 7번에 플라스트 모르탈 콘크리트 바탕 만들겠죠? 요거는 1번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바탕재 온도 20도씨 기준으로 양생은 며칠 이상? 28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돼요. 이때 표면 함수율은 몇 프로? 7%입니다.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이에요. 요거 1번 알아두세요. 무조건 알아놓으세요. 올해 시험에 꼭 알아둬야 될 거. 자, 바탕 흡수율 몇 퍼센트 표면 함수율? 7%입니다. 알칼리도는 pH 9 며칠 이상 양생시킨다? 28 이상 양생시켜야 됩니다. 자, 28일이면 저거네. 우리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네요. 재력 며칠? 28일. 이것도 동일하게 며칠? 28일 이상 양생시킵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도장 공법은, 자, 그래서 이제 뭐 붓도장 있고, 그다음에 롤라도장은 그 체크하셔야 도장 속도 당연히 빠르죠. 롤라가 얘잖아요, 이거. 아, 이거 여기 빠르겠어요? 롤라가 빠르겠어요? 이거 빠르죠? 이거 빨리 칠하다가 제가 얼굴에 다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고, 같은 도막 두께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됩니다. 롤라도장.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서 326페이지, 거기에 스프레이 도장법 나오죠? 자, 그래서 스프레이가 뿜칠 아닙니까? 뿜칠. 스프레이 도장 공법이 뭐다? 뿜칠. 자, 그래서 도장은, 거리는 300mm니까 뭐다? 30cm가 표준이에요. 300mm니까 30. 압력에 따라 가감하면 된다. 늘었다 줄였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선 뒤에 체크,
자, 그 스프레이 넙이 얼마 정도 겹쳐서 한다? 3분의 1 정도 겹쳐서 하라. 3분의 1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꼭 체크하시고, 각계의 스프레이 방법은 전해 방향과 어떻게? 직각. 자, 요거, 요거. 그러면 하도가 X축으로 가면 중도 뭐다? Y축. 그 다음에 다시 상도는 뭐다? X축. 이렇게 진행하라 이 뜻입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02, 농막이 도장 앞에 있었던 거 똑같아요. 그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1번만 봐두십시오. 그리고 9번에 그 수성도료 나오죠? 자, 수성도료 보시면, 왜 9번으로 치는, 큰 9번이구나. 자, 9번에 보시면 수성도료 도장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5도씨 이하에서는 도장을 피해야 됩니다. 지온시. 5도씨 이하는 도장을 피하라. 그리고 부착선을 고려해서 가단 희석은 피하라. 그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0도씨 이하일 때는 저장 수송 중에 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봅니다. 그 5번에, 자,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콘크리트, 자, 일단 pH 산알칼리도는 pH 9 이하가 돼 주시면 되는데, pH는 9 이하입니다. 그런데 자, 양생 기간이 틀려요. 콘크리트하고 자, 시멘트 모르트라면 양생 기간이, 그럼 양생 기간이 누가 더 길어야 된다? 콘크리트가 더 길어야 돼. 하나만 외우십시오. 모르타는 1주 짧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외우십시오. 콘크리트는 여름철은 양생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은 3주 맞죠? 겨울철은 4주가 돼 주시면 된다. 동절기. 하절기는 3주, 동절기는 4주가 됩니다. 근데 모르타는 거한줄 축소하면 돼? 2주, 3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외우십시오. 하나는 정확히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에 강택 수성도료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처리 며칠 이상? 28 이상 양생 시게 돼. 경과돼서 pH 9 이하 되고 함수율은 아까 얼마라 했어요? 표면 함수율 7%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율이 방수할 때 저거 했죠? 건조 상태 방수할 때 함수율이 몇 프로? 자, 방수. 방수해서 건조 상태 함수율. 까먹었어요? 10%였잖아요. 복습을 안 하시는군요. 보고 올게요. 방수 가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페이지 214페이지였습니다. 214페이지. 페이지 214페이지에 보시면, 맞죠? 하단에, 그 3번, 1번 했죠? 3번에 1번. 건조상태 방수 함수율 몇 프로? 10%. 수분상태에서 30%였죠? 그런데 원위치. 도장에서 오면 기본 몇 프로? 7%. 7%. 바탕 함수율 7%. pH는 뭐다? 9 이하입니다. 예,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10도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온도는 적정 온도가 됐을 때 인간이 너무 쌀쌀하다고 느끼면요 도막도 우리도 그 약간 춥다고 느끼면 뭐 돋아요? 소름 돋으면 잘안 붙을 겁니까? 그거 같이 10도씨 이하가 되면 자 박리나 균열의 원상이 됩니다. 그리고 5도씨 이상 35도 이하에서는 자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자 개봉 후몇 개월 이내에 사용하라? 6개월 이내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속 제품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적산부터는 이거는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도 강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왠가면 신정 연휴가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아침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